시장을 대응하는 팁을 항상 김성훈 전문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그 진입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전에 시나리오를 만드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시나리오? 좋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항상 주식은 살 네. 때, 이거 이거 좋을 오를 것 거야. 같으니까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만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게 답이에요. 네. 오를 것 같으니까 샀어. 근데 내일, 만약에 내가 사는 방향대로 안 가고 반대로 갔을 경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만들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는. 안 갔을 경우, 갔을 그렇죠. 경우,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상승할 걸로 보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데 내가 생각한 반대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뭐 사자성어 중에 이제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토끼가 굴을 팔때 도망갈 구멍은 세 개를 파놓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나오는 입구가 똑같다라면은 결국 잡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도망갈 군영을 또 만들어 놓는다라면은 위기 시또 도망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시장 자체를 종목을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떠한 시나리오를 할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그려요. 야, 이게 상한가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내일 그러니까 또좀 상가면 또 어떡하지? 추천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동차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1등 하면 당선된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짜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짜면은 반대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채널K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 시황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뭐, 김순영 씨도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 얘기하거든요. 상승하면 이렇게 대응하고요. 횡보하면 이렇게 대응하고, 하락하면 이렇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얘기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중에서 시장이 정말 하락하게 되면 내가 하락하려고 했던 시나리오대로 제가 행동을 옮기면 되는 거고, 횡보하면은 내가 횡보하는 시장에 맞춰서 행동을 진행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상승은 일부 하고 있지만 횡보가 더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횡보가 좀 깊어지면은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저도 지금은 그렇게 매매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시나리오를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참 마음이 아픈 게 진입했다가 실패해서 매도를 해야 될 때의 그렇죠. 시나리오가 저는 굉장히 낯설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난 정말 이 종목을 진입을 잘 했는데 시장이 이걸 이 종목을 빼네. 시장 탓을 하세요. 대부분이.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시장이 종목은 안 좋아서. 기본이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내가 분석이 잘돼 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들고 가야지. 내가 단기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좀 물리기 시작하면은 난 중장기로 이 종목을 끌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자꾸 바꿔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빼면은 그냥 그 빼는 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시장이 난 뺀다, 난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시장이 난 상승한다, 난 간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역행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닌 거예요. 시장이 내가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아니다라고 빼그 저를 두들겨 때리는데 난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시장이 그러면서 잘못된 거야 이 이렇게 하지 종목 말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바이오 같은 경우 대부분의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 고령화 사회로 저쪽에 하면서 그 가자. 바이오를 매수하게끔 만들었던 그 얘기를 고점 찍고 밀렸을 때한20% 몰려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차피 고령화 사회는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올라간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위로거든요. 그건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이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바이오가 아니구나 하고 빨리 철수를 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고 하고 시장이 옳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안 된다. 예전에 김정현 앵커가 그거 기억할 거예요. 제가 LG화학을 매수했다가 LG화학이 영업이익이 300억이 들러왔던 적이 있었어요. 예상보다. 근데 그날 LG화학에 12%인가 빠졌어요. 그때 하한가가 15%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채널K에 나와서도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시장이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줄여주거나 내가 파는 거다. 근데 거기서부터 LG화학은 20만 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주가가 예전에 아주 몇년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300억이라는 부분은 정말 경미한 LG화학의 뭐 한 6, 7천억에 되는 영업이익에서 300억은 적은 영업이익을 달성을 조금 못한 거일 뿐이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충격파동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도 그거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맞서지 말고 순응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 대응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주식, 말은 저도 주식은 잘하잖아요. 대응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식은 대응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주식을 정말 대응 잘하시는 분들은 좀 별로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고 우기고 방치하거나 하는 분들은 많지만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부분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이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대응에 대한 부분보다는 방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철저하게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